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에서 벨트라미 항등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벨트라미 항등식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강하곡선으로 표현되는지, 사이클로이드가 등시의 하강곡선이라 어떻게 알게 되었고 해밀턴의 최소작용 원리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696년 스위스 과학자 요한 베르누이는 악타 에루디토룸이라는 과학저널에 브라키스토 크론 문제를 제시하여 중력이 작용하는 수직 평면에서 물체가 곡선을 따라 화면처럼 위치 A에서 위치 B로 마찰없이 하강할 때 물체가 그리는 궤적 중 가장 빨리 두 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무엇인지 당대의 수학자와 과학자들에게 정답을 의무하도록 게시하고 페르마의 최소시간 원리를 이용하여 최단시간 강하곡선을 유도했고 1746년경 프랑스 수학자 모페르티는 최소작용의 원리를 개념적으로 소개하였고 1750년대 스위스 과학자 오일러와 이탈리아 출신 라그랑주가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을 발견하여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에 의해 좀 더 일반화된 방법으로 최단시간 강하곡선을 찾아낼 수 있고 1800년대 이탈리아 수학자 벨트라미가 발견한 벨트라미 항등식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브라키스토 크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벨트라미의 항등식으로 최단시간 강하곡선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원점 O로부터 수평방향으로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그림과 같이 곡선을 따라 질량 M인 물체가 거리 Y만큼 낙하할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 M 곱하기 중력가속도 G 곱하기 낙하거리 y만큼 감소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화면의 식만큼 늘어나 질량 m을 양변에서 상쇄시키면 속도 크기 v와 낙하거리 y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수평 방향과 낙하 방향 x, y 위치에서 미소구간 델타 x와 미소구간 델타 y의 길이 델타 L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화면의 식이 되어 속도 V로 나누면 미소시간 델타 T가 되고 제곱근 안에서 미소구간 델타 X의 제곱으로 나누고 델타 X를 제곱근 밖으로 빼내어 Y'을 델타 Y 나누기 델타 X라 놓으면 미소시간 델타 T는 화면의 식으로 유도되고 화면처럼 변수 y와 y'에 대한 범함수를 fy, y'이라 하고 x축을 따라 x1부터 x2 위치까지 범함수 f, y, y'을 적분하면 그림처럼 y1에서 y2까지 곡선 따라 낙하하는 시간 t를 구할 수 있는데 시간 t가 최소값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범함수 f, y, y'을 x1 위치에서 x2 위치까지 적분하여 시간 t를 작용이라 하면 작용시간 t가 극점인 정류점에서 화면처럼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을 만족해야 하고 범함수 f, y, y'을 변수 x로 전미분하면 화면처럼 함수 f에 대한 x 편미분, 함수 f에 대한 y 편미분과 y를 x로 전미분한 y'과의 곱, 함수 f에 대한 y' 편미분과 y'을 x로 전미분한 y'과의 곱이 합해지고 범함수 f, y, y'에 변수 x가 나타나지 않아 변수 x로 편미분하면 0이고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으로부터 범함수 F에 대한 Y 편미분과 Y 프라임의 곱은 화면과 같이 대체가 가능하고 함수 F에 대한 Y 프라임 편미분과 Y 더블 프라임의 곱을 합하면 미분의 연쇄 법칙을 고려할 때 화면처럼 Y 프라임 라운드 F 나누기 라운드 Y 프라임을 변수 X로 전미분한 값과 같아지게 되어 그의 왼쪽 항에서 오른쪽 항을 빼면 범함수 F-Y 프라임 라운드 F 나누기 라운드 Y 프라임을 변수 X로 미분하여 0이 되므로 화면처럼 범함수 FYY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라운드 F 나누기 라운드 Y 프라임은 변수 X와 무관하게 상수 C가 되어 이 식을 벨트라미 항등식이라 부르고 FYY 프라임처럼 범함수에 변수 X가 드러나 있지 않는 특별한 경우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 대신 벨트라미 항등식으로 작용의 정류점을 찾을 수 있는데 정류점을 나타내는 이 식에 어떤 경로가 내포되어 있고 벨트라미 항등식에서 최단시간 강하 곡선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벨트라미 항등식으로부터 범함수 FY, Y'의 제곱근을 지수 2분의 1로 나타내고 Y'로 편미분을 할 때 2분의 1과 EY'의 곱은 Y'이 되어 여기에 Y'을 곱한 후 빼고 지수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된 분모를 통분하면 화면의 식처럼 정리되고 분자의 Y' 제곱을 상쇄시키면 벨트라미 항등식에 의해 상수 C가 되고 분모의 제곱근을 없애기 위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화면처럼 양변에서 역수를 취하고 양변을 EG로 나누어 우변의 상수를 K라 하고 Y' 제곱의 식으로 정리하면 Y' 제곱이 화면처럼 나타나 분모를 통분하면 Y' 제곱은 K-Y 나누기 Y가 되고 화면의 식에서 제곱근을 취해 Y'을 구하면 Y'은 함수 Y를 변수 X로 미분한 값이므로 역수를 계산하여 델타 X 나누기 델타 Y로 식을 변형할 수 있고 변수 Y를 K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상값치환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1 세타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므로 화면에 보이듯 제곱근에 의해 사인 2분의 세타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어 델타 X와 델타 Y의 관계가 구해지고 변수 Y를 델타 세타로 미분하여 델타 Y에 대입하고 델타 X를 구하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백악공식에 의해 화면처럼 나타나 델타 X와 델타 세타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 델타 X와 델타 세타의 관계식으로부터 델타 X를 적분하여 X를 계산하면 1- 코사인 세타의 델타 세타 적분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어 화면식이 되므로 상수 2분의 K를 상수 R이라고 하면 위치 X가 상수 R과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곱으로 표현되고 위치 Y는 화면에 보이듯 상수 R과 1-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나타나 이전 여행에서 유도했던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되고 위치 A, X1, Y1에서 위치 B, X2, Y2까지 중력 가속도에 따라 최단 시간에 낙하하는 경로이고 1696년 스위스 과학자 요한 베르누이가 당대의 수학자에게 냈던 최단 시간 강하 곡선이 되고 화면의 그림처럼 반지름 R인 원이 X축을
시타 각도만큼 굴러갈 때 원주 위에 고정된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 할 때 이전 여행에서 후크의 법칙으로 유도했듯 단순 조화 운동, 즉 단진동에서 미분 방정식의 각속도 오메가는 사이클로이드 1의 반지름 R과 중력가속도 G에 의해 결정되고 단진동 주기 P 또한 결정되므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임의 위치로부터 밑바닥에 도달하는 시간 T가 항상 일정하여 동시 강하곡선으로 나타나고 1673년 호이겐스가 기하학적으로 증명한 것처럼 물체의 초기 위치가 다르더라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는 최저점을 동시에 통과하여 등시성을 가지게 되고 범함수 정류점의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은 정지작용의 원리, 최소작용의 원리, 변분 원리라고도 부르는 해밀턴 원리를 기반으로 유도되고 해밀턴 원리는 열역학, 유체역학, 전자기학,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양자장이론, 입자물리학 등 고전역학에서 현대물리학까지 자연현상의 철학적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에서 벨트라미 항등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벨트라미 항등식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강하곡선으로 표현되는지 사이클로이드가 등시하강곡선이라 어떻게 알게 되었고 해밀턴의 최소작용 원리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